날씨가 진짜 너무 춥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품격 있는 리뷰 고니TV의 고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1년 6개월 동안 탄 K3 리뷰를 할 건데요.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이제 차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좀 추천해 드리고요. 아무래도 이 차는 연비가 좋고 실내 내부 공간이 가격 대비 굉장히 좀 잘 나온 차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선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맞춘 트림은 가장 인기 있는 트림 중에 하나인 럭셔리 트림을 선택을 했고요. 안쪽에 들어가 있는 옵션은 우버 내비게이션 팩이랑 스타일 1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은 취등록세까지 같이 포함했을 때 한 2천 초반대에 나온 차입니다. 가성비 좋게 맞췄다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산 이유는요, 기존에 산타페 DM도 있었지만 한 대를 더 놔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저도 워낙 스케줄이 변동사항도 있고 촬영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내가 갈 일이 은근히 많아서, 그런데 너무 비싼 차는 말고 좀 경제력이 좋은 그런 차를 타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맨 처음에는 스파크나 모닝을 좀 봤다가 제가 좀 키가 있는 편이라서 그 차는 좀 안 맞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나랑 스토닉 뭐 이런 거 봤는데, 사실 코나를 거의 생각 많이 하고 있다가 가봤는데 생각보다 제 기준에서 많이 좀,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세단 형식으로 약간 좀 더 승차감이 좋게끔 좀 낮은 스탠스를 좀 차를 타보고 싶어서 그렇게 알아보던 도중에 아반떼를 봤었는데, 아반떼는 솔직히 뭐 기본적으로 항상 현대에서 잘 나가는 차죠. 그런데 그때 당시 아반떼가 못생겼어요. 지금 봐도 K3가 디자인은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 색상은 스노우 화이트 펄이라고 하는 컬러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이트 색상이죠. 그래서 가장 무난한 컬러고, 이 차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되게 라인이 볼륨감이 좀 있어요. 다 둥글둥글하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더 제가 느끼기엔 좀 각진 라인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약간 좀 풍성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전 기아차의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선택을 한다고 해도 아반떼보다는 무조건 K3를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가 이 차를 1년 6개월간 타면서 느낀 장점하고 단점,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은 이 차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차를 살 때 특히 사회 초년생 분들은 어떤 걸 좀 유의하면서 사셔야 되는지, 그런 기타 등등 K3의 꿀팁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차가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어제 눈이 와가지고 그저께 촬영 때문에 세차를 했었는데 좀 굉장히 지저분하다는 거 눈 와가지고 이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원래 더럽게 타는 놈은 아닙니다. 이 차도 참 여러 가지 뭐 기스도 많이 나고, 지금 이쪽에 보면 이렇게 도색도 벗겨졌고요. 상처가 많은 차예요. 자,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약 500리터 정도 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은 정말 항상 나와요. 이건 진짜 기아의 장점인 것 같아요. 키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깔끔하죠? 이 스마트 키를 통해서 여기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이거 이제 스마트 트렁크라고 해서 안쪽에 설정을 해놓으시면은 키만 가지고 계시면은 이게 알아서 열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많이 쓰지 않아요. 자, 일단 외관부터 보면은 이쪽에 몰딩 쪽도 이건 스타일 1이 들어가서 이렇게 약간 유광 크롬이 들어간 거고요. LO LED 리어램프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는데, 요게 없으면 솔직히 K3는 포인트가 되게 밋밋해져요.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적으로 거의 시그니처이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넣었고요. 휠도 이렇게 17인치로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15인치 휠이 좀 저는 디자인이 못생겼더라고요. 그리고 17인치가 편편비라든지 전체적인 밸런스가 전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7인치 휠이 메인 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K3가 이 가격 대비 디자인을 참 잘 나왔다고 생각한 부분이 요거 X크로스 데일라이트, 요게 포인트가 되게 이뻐요. 그리고 턴시그널 위치도 굉장히 잘 잡혀져 있고 디자인도 이쁘고, 에어커튼도 이쪽에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안개등입니다. 라디에이터 그릴 모양도 저는 오히려 넓지 않고 약간 좀 좁은 느낌이라서 좋더라고요. 마침 옆에 K5 신형 모델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디자인은 K5도 굉장히 이쁘다라고 생각합니다. 딱 봤을 때도 동생이고 형이고 약간 이런 느낌이죠. K5 진짜 디자인 잘 나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디자인은 되게 좀 귀여운 느낌이에요. 뭔가 좀 어리숙한 사회 초년생의 풋풋한 느낌? 약간 그런 거를 디자인해서 되게 잘 잡은 듯한 느낌이에요. 이 뭔 개소리야! 이쪽 부분은 이제 C필러, B필러, A필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C필러 부분도 약간 좀 살짝 요즘에 디자인이 쿠페 형식으로 해서 그냥 무난하게, 옆쪽에 K5도 보면은 이거 K5랑 비교하니까 너무 디자인 차이가 심한데? 원래 차를 윗등급을 자꾸 보다 보면은 이게 차가, 네, 그래요. 사람 눈이 높아지고 약간 현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차도 만족합니다. 어차피 서브차로 산 거기 때문에, 네, 자기 위안 그만하고 그리고
이 리어램프도 이렇게 수평적으로 다 이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가 좀 뒤에서 봤을 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이 가운데 이 부분이 포인트가 없었다고 치면 이 차는 좀 심심해 보일 수 있는, 오히려 더 작아 보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었을 것 같아요. 아반떼랑 제온 비교를 해보시면 사실상 거의 큰 차이는 없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반떼랑 K3는 같은 엔진, 같은 서스펜션인데 디자인이 좀 다른 차다,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차를 구매하게 된 이유가 뒤쪽에 리어 윈도우 때문인데, 얘는 위에가 되게 넓잖아요. 2018년도 여름에 샀을 때 그때 아반떼가 이제 바뀌기 전인데 실내 내부에서 뒤를 바라봤을 때 이 모습이 굉장히 좁았습니다. 여기는 지금 넓죠? 아, 요거는 완전 진짜 내추럴 그 자체인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지금도 아반떼보다는 훨씬 더 이쁜 실내 내부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에어벤트라든지 휠 모양이라든지 대시보드 앞쪽하고 내비게이션하고 센터페시아 이 가운데 부분하고 굉장히 잘 나왔어요. 기어봉은 이렇게 생겼고 아래쪽에 수납 공간이 있고 위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는데 옵션 추가를 하시거나 위에 단계로 가시면은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사이드 브레이크는 수동이에요. 그리고 저는 전동 시트도 안 넣기 때문에 전동 시트도 없어요. 이런 것도 다 수동이에요. 수동이고 수동 저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글러스터는 3.5인치, 위에 단계 가면 4.5인치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뭐 굳이 이 차는 그렇게 욕심 안 부렸습니다. 제가 이 차가 메인이라면 욕심이 많이 부렸겠죠. 근데 산타페가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이제 서브로 넣고 쓰는 거라 어느 정도만 옵션 추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오버 내비게이션 음성 인식이 진짜 잘 되거든요. 보여드릴까요? 길 안내 잠실역 15개의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몇 번째 항목을 선택할까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잘 돼요. 공조 시스템도 굉장히 무난하면서 깔끔하고 이쪽에 이런 부분 크롬도 굉장히 이쁘죠? 에어벤트 이쪽이 바람 나오는 곳이죠? 굉장히 디자인이 이쁘더라고요. 이거 돌아가는 것도 느낌이 진짜 좋고 이게 진짜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이제 살짝 그 벤츠 감성이라 이 부분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또 이쪽도 포인트가 있는데 사실 별거 없습니다. 도어는 별게 없습니다. 뭐 고급스러운 느낌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드룸도 굉장히 여유가 많아요. 뒤에서 이렇게 딱 기댔을 때도 좀 편하게. 다만 얘는 폴딩이 안 되고요. 지금 제 차는 원래 이 부분 딱 열면은 이제 커플도가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뒷좌석은 아예 그냥 버리는 카드예요. 여긴 그냥 저한테는 짐 놓는 곳입니다. 엉덩이 따뜻하게 하는 엉따라 그러죠. 열선도 없고요. 스피커도 기본 스피커. 두 번째는 연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부정하지 못하는, 실제로 그 공시 연비보다 훨씬 더 좋아요. 어떻게 보면 제 스타일대로 밟을 때 좀 밟고 하는데도 연비는 평균적으로 한 15km 이상은 나오는 것 같고요. 잘 나올 때는 이제 20km도 가뿐히 나오는 차고, 이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저희 누나는 뭐 연비 23km도 찍어봤다고 하는데 경차처럼 연비가 좋은 차입니다. 웬만하면 저는 서울 같은 데는 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요. 가까운 근교 다니거나 아니면 서울이라고 하더라도 대중교통으로 가기 좀 번거로운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 곳 갈 때는 이제 차를 끌고 가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평촌을 갈 일이 많아서 평촌을 많이 가는데 왔다 갔다 주행 거리가 꽤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달에 들어가는 주유비가 5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연비 부분은 정말 자신 있게 좋다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경쟁성 부분을 좀 배제할 수가 없는 게, 돈 많으신 분들은 솔직히 젊으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BMW나 뭐 벤츠, 독일 3사 타시는 분들도 많고 더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이 차는 어쨌든가 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돈이 없어서 타는 차죠. 그 가격 대비 성능은 저는 굉장히 만족을 하고, 특히 연비는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다라는 거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장점 세 번째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정숙성은 정말 좋아요. 산타페 DM보다 더. 주행감은 이건 솔직히 좀 주관적인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제 얘기는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를 사기 전에 산타페 DM을 탔어요. 지금도 그 차를 가지고 있는데 이 차를 더 많이 끄는 이유도 있죠.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정숙성은 산타페는 이제 디젤이다 보니까 확실히 그 디젤 특유의 진동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딱 타면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특히 이렇게 멈춰 있을 때 있죠. 저는 거의 진동도 안 느껴져서 저희 누나도 이게 시동이 꺼진 줄 알고 시동을 다시 한번 킨 적이 있대요. 그만큼 진짜 굉장히 조용하고, 그 달릴 때 그 엔진 진동이라든지 뭐 소음이라든지 그런 게 저는 너무 조용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창문 쪽, 윈도우 쪽에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하는데 그거는 좀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뭐 이따가 단점 파트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하겠지만 단차가 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모든 차가 다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단차가 있는 확률이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감이 좀 허술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바람 소리가 샌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 1도 그런 거는 불편한 걸 못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는 저는 굉장히 정숙성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본적으로 안전 옵션 같은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흔히 얘기하는 깡통차를 사시더라도 전방 충돌 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이런 게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라서 실제로 저도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는 정말 너무나 필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실제로 이 기능 때문에 한 두 번 정도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저희 누나도 실제로 진짜 목숨까지 위험할 뻔한 상황에서 이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많이 혜택을 본 그런 케이스인데 어쨌든 간 이 차는 기본 사양 자체가 잘 돼 있고 옵션 좀만 추가를 하시면 스마트 크루즈 기능이라든지 측방 뭐 이런 옵션 같은 거를 좀 넣어서 본인 편의대로 좀 골라서 쓸 수 있고요. 웬만한 그 세단에 들어가는 기술들이 이 차에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 부분은 여러분들이 만족을 하실 겁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가 꿀팁부터 알려드릴게요. 꿀팁 첫 번째, 이 차는 꼭 넣으셔야 되는 옵션이 있습니다. 바로 오보 내비게이션 팩이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쪽에 보면 가격이 165만원, 좀 나름대로 좀 비싼 것 같죠? 그런데 사실 이거는 안 넣으시면 되게 정말 많이 섭섭한 옵션이에요. 현대랑 기아를 많이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것보다 내비게이션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카오 아이 서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받고 음성인식 기능 등 너무나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저는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보가 좋은 게 이런 어플이 있어가지고 이 어플을 통해서 내 차량 위치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시동도 원격으로 걸 수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이렇게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이러면 미리 집에서 히터라든지 스피 열선이라든지 엉따라 그러죠. 엉덩이 부분 따뜻하게 데펴놓을 수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좋아요. 여름하고 겨울에는 산타페보다는 K3를 더 끄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어플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면 이거 중독되실 것 같은데요? 다른 옵션은 빼시더라도 확실히 이 부분은 진짜 편의성이 좋기 때문에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꿀팁 두 번째! 자,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카페 가입을 하셔서 정보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K3 패밀리라고 하는 곳은 지금도 제가 뭐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면 정말 많은 분들이 굉장히 빨리 답변을 달아주시고 저도 거기서 얻어갈 것도 되게 많고 공유해드리고 싶은 게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되게 자연스럽게 이 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카페에 가입하셨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카페는 K3 패밀리라고 하는 카페를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꿀팁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드라이브 모드를 추천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제가 1년 반 동안 운행을 하면서 이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입니다. 스마트 드라이브 모드가 뭐냐면 운전자 주행 성향에 따라서 에코, 컴포트, 스포츠를 번갈아 가면서 얘가 알아서 유동적으로 바꿔주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1년간 는 에코 모드로만 썼습니다. 연비 효율성을 좋게 하기 위해 아무래도 경쟁성 부분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연비가 높게 찍히면 그것도 나름대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스마트 모드를 카페에서도 굉장히 많이 추천해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번 놓고 다녀봤는데 에코 모드일 때는 이 엑셀을 밟더라도 안 그래도 이 친구가 힘이 되게 딸려요. 토크도 되게 낮고 경차 수준이에요. 그런데 좀 어느 정도 그게 커버가 되고 좀 잘 나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하면서 좀 안락함도 느껴지면서 연비도 좋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다른 모드보다 스마트 모드를 굉장히 추천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 모드를 끌었을 때 연비는 한 못해도 저는 15는 나왔던 것 같아요. 확실한 건 여름하고 겨울에 진짜 연비가 안 나오긴 합니다. 10km 밑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꿀팁 네 번째. 자, 네 번째는 인기 있는 트림과 색상이에요. 인기 있는 트림은 가격표를 보시면 이게 공식 카탈로그인데 여기서도 이제 럭셔리라고 적혀 있어요. 럭셔리가 이제 인기 트림이다 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카페에는 약간 조금 의견이 다릅니다. 프레스티지를 선택하신 분들이 더 많고 럭셔리가 그 다음이에요. 그런데 럭셔리만 되더라도 타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어요. 일단 프레스티지를 보면 시트 부분에 뒷좌석 히티드 시트, 뒷좌석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사실 저 혼자 타거나 제 지인이 옆에 타거나 이렇게 거의 두 명이나 한 명만 타요. 그래서 뒷좌석은 옵션을 좋은 거 넣어봤자 저한테는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프레스티지까지 굳이 가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럭셔리를 딜러분이 추천을 해주시길래 봤는데 그냥 여기다가 옆에 보이는 옵션들만 좀 추가를 하면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추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스타일 1하고 우보 내비게이션 팩 이거 두 개를 넣었습니다. 전자식 룸미러도 넣을까 말까 했는데 하이패스를 이미 구매한 게 있어서 그거를 써도 되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자식 룸미러,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 이건 안 넣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드라이브 와이즈, 후추방 충돌 경보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전 스마트 크루즈가 좋은 건 아니지만 내가 뭐 이렇게 장거리 운전을 할 것도 아니고 왕복 50km 미만의 근거리만 다니다 보니까 굳이 넣을 필요는 없겠다 생각이 들어서 안 넣었습니다. 그리고 차도 자주 끄는 게 아니라서요. 색상도 어떤 컬러가 인기 있는지 궁금하시죠? 당연히 스노우 화이트 펄, 하얀색은 인기가 많고요. 무난하고 근데 좀 재미가 없죠. 너무 무난하고 맨날 다 하얀색 아니면 검은색 아니면 회색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외의 컬러에서 인기가 많은 거는 스틸 그레이랑 그래비티 블루가 인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쭉 둘러보면 케이스를 나중에 타시게 되면 케이스밖에 안 보이거든요. 원래 그래요. 자기가 타는 차밖에 원래 잘 안 보여요. 거의 스노우 화이트 펄 아니면 그래비티 블루 아니면 스틸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제일 많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중고로 팔 때 좀 이런 컬러가 좀 잘 나가는 컬러다 보니까 빨리 팔릴 수도 있고 근데 솔직히 컬러는 주관적인 거라 여러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컬러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꿀팁 다섯 번째. 자, 다섯 번째는 여러분들 취등록세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취등록세는 7%다. 차 가격이 2천만 원이면 27에 14에서 140만 원 정도는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개인 보험을 들면 아마 보험료가 비쌀 겁니다. 운전자는 어리면 어릴수록 좀 비싸고 연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보험료는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에 보험료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건 뭐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112 보험으로 들었었고요. 그만큼 차를 잘 안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좀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족 통합으로 묶는 상품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세요. 이건 부모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개인 보험료가 좀 비쌀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걸로 매일매일 출퇴근 하시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한 13만원, 15만원 정도는 드는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끌다 보니까 한 5만원에서 9만원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도 이게 돈이 없는 상태에서 그 5만원, 9만원 뭐 추가로 뭐 워시액도 갈아야 되고 뭐 소모품 바꿔야 되는 게 있잖아요. 타이어가 될 수도 있고 와이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 갈았을 때 은근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좀 생각을 인지를 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는 구매하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비용이 은근히 많이 나가요. 세차 비용도 들 수 있고 액세서리 뭐 방향제라든지 거치대라든지 이런 거 살 때 비용이 은근히 많이 나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격적인 부분은 본인 상황에 맞춰서 목적성에 맞춰서 잘 고민을 하시고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차가 아쉬운 부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아쉬운 부분 첫 번째는 힘이 굉장히 좀 딸립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그렇게 추천드리는 것도 에코모드로 아마 달려보시면 엑셀 받는 대비 굉장히 좀 차가 참 안 나가요. 애가 좀 힘들어하는 게 딱 느껴집니다.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시는 부분이고 확실히 이 차가 토크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뭐 거의 경차 수준이라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구매하셨으면 좋겠다. 보통 저는 한 명 아니면 두 명밖에 안 타는데도 그게 느껴질 정도로 체감이 될 정도로 이 차가 힘이 좋지가 않습니다. 달리는 용으로 타신다 그러면 솔직히 GT를 가셔야 되고요. 그냥 나는 정말 무난하게만 운전한다, 뭐 ERPM도 잘 안 넘는다 하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연비인데요. 자, 연비는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게 확실히 차가 어른들이 말하는 게 맞아요. 왜 차를 2000cc 이상을 좀 사야 되는지. 확실히 cc도 낮고 토크도 낮고 마력도 낮은데 이 공조 시스템을 키면 연비까지 안 좋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12km가 나오면 공조 시스템 뭐 히터라든지 에어컨을 많이 틀면 3km 정도가 빠지는 것 같아요. 특히나 겨울하고 여름에는 연비가 진짜 안 좋아요. 그래도 다른 차보다는 웬만큼은 더 좋게 나오긴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달리거나 그럴 경우에는 연비가 잘 나와요. 공조 시스템을 틀어도 15km는 고속도로에서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확실히 차가 안락함은 진짜 없어요. 시트 재질도 그냥 정말 그냥 인조 가죽 재질이고 마감이라든지 뭐 질감 자체가 고급스럽지가 않습니다. 뭐 전동 시트 옵션을 넣지 않으시면 이 부분이 다 수동이란 말이죠. 여기 올리고 내리는 게 수동이고 이 요추 부분에 허리 쪽에 그 받침이 없다 보니까 장거리 운전하다 보면 이게 좀 많이 딱딱하고 아쉽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오래 타더라도 그렇게까지 불편한 건 못 느꼈는데 이 차는 확실히 그 차보다 등급이 많이 낮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최근에 GV80도 시승을 해봤는데 그 차랑 비교해보면 약간 좀 현타가 오는 듯한 느낌의 승차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정도 가격 대비 그래도 10점 만점에서 한 8점 정도는 주고 싶은 승차감이긴 해요. 그리고 이제 방직턱 넘을 때도 이게 서스펜션이라고 하지 이제 보통 이제 스프링처럼 이렇게 충격 완화해주는 그런 부분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요즘에 그랜저라든지 GV80 이쪽만 보다가 이 차를 보니까 더 그게 체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방지턱 넘을 때 좀 딱딱한 느낌이 듭니다. 쿠션감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저 혼자 생각을 합니다. 야, 네가 돈 많았으면 그거 샀잖아. 어? 뭐 그렇게 투정을 부려. 이 정도면 됐지. 맞습니다. 그 정도는 되는 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카페에서도 사람들이 느끼는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힘이 없다라고 많이들 느끼시는 것 같고요. 차의 범퍼가 좀 내구성이 약하다. 이거는 저도 솔직히 좀 공감을 합니다. 모닝보다 낮은 토크. 그렇군요. 많이 낮습니다. 장점으로 얘기하시는 건 연비, 그리고 외관 디자인, 아반떼보다 많이 좋다라고 하시고요. 옵션 넣으면 누릴 수 있는 반자율 주행, 뭐 스마트 크루즈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죠. 그 낮은 출력, 잡소음, 불가능한 2열 포이딩. 단점으로는 또 방직턱 넘어갈 때 좀 딱딱하고 핸들이 조금 무거운 편인 것 같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핸들은 가벼운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도 이게 방향 지시등이 살짝 밑에 있어가지고 가까이 붙은 차량에는 이게 좀 시인성이 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뒤쪽 리어 쪽에서 이 옆에 방향 지시등이 위에 있는데 이 차는 아래에 있거든요. 그래서 높은 차가 봤을 때는 방향 지시등이 깜빡이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무상 AS 기간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요. 기아하고 현대 똑같은데 일반 부품은 이제 3년에 6만이고요. 엔진하고 미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5년에 10만입니다. 미션은 이제 변속기라고 보시면 돼요. 뭐 7단, 8단 이렇게 무단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무단 변속기입니다. 차체 및 일반 부품은요. 차체 부식이나 백미러, 내비게이션, 선루프 이런 게 고장 났을 때 이제 무상으로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엔진 및 동력 전달 부품 5년에서 10만은요. 말 그대로 엔진하고 미션 고장 났을 때 보증을 해주는 기간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케이스를 후기를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영상처럼 막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알려드리는 것보다 그냥 실사용 후기, 느낀 점, 그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거 그런 걸 알려드리는 게 차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더 편할 것 같아서 딥하지 않게 준비를 했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가격표를 이렇게 펼쳐놓고 용어를 알려드리는 그런 콘텐츠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차를 진짜 모르시는 분들이 보시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영상이니까요. 꼭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띠링띠링 알람 수준까지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요. 전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또 다음에 뵐게요. 빠잉!